안녕하십니까. 롯데 마리아입니다. 2023년 7월 13일 목요일 롯데 대 NC 창원구장 경기 전반기 마지막 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롯데는 반즈가 선발 출격을 했는데 오늘 반즈가 1과 3분의 1이닝 6실점을 하면서 시즌 6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반즈는 뭐 앞에 등판에도 뭐 승리 투수 됐지만 뭐 그렇게 뭐 잘 던졌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오늘은 1회 말부터 뭐 제구 난조 어찌됐든 결정구부터 해가지고 난조를 보이면서 결국 2회 말에 결국 강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강판을 당했는데 아 반즈가 참 어찌됐든 뭐 스트레일러보다는 낫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용병을 한꺼번에 세 명을 교체 못하기 때문에 그래 뭐 반전은 남는 건데 그래도 반전가 또 퐁당퐁당 있어가지고 잘 던질 때도 잘 던지는데 못 던질 때는 또 확 극과 극으로 달리니까 참 이게 좀 개인적으로 봤으면 참 그렇습니다. 솔직히 퐁당퐁당이 돼버리니까 어쨌든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 경기 나가 두 경기 잘 던지고 한 경기 못 던지면 되는데 한 경기 잘 던졌다가 한 경기 못 던지고 이래 퐁당퐁당 해버리니까 참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반전은 이제 오늘 전반기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 뭐 올스타전에도 뭐 뽑히지 않았으니까 후반기 뭐 아니죠 후반기가 아니고 올스타 휴식 기간에 몸 관리 잘 해가지고 후반기 때 좀 반등할 수 있게 좀 몸 관리 잘 해가지고 좀 좋은 모습으로 후반기 돌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반저가 좀 뭐 작년만큼은 못 하더라도 그래도 작년 한 절반 이상만 좀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반전 던진다고 고생했습니다. 아 오늘은 롯데가 초반에 대략 실점을 하면서 오늘 3대 13으로 졌는데 어저께 제가 오늘은 뭐 제가 감독 때문에 진 경기 뭐 이런 건 안 하겠습니다. 뭐 초반에 대략 실점인데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일은 전반기 마지막 경기니까 총출동 다 해야 된다고. 박세웅도 나와야 된다. 그래서 박세웅으로 말소시켜버리고. 참. 오늘 결국은 져가지고 이제 5할에서 이제 5할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져가지고 38승 39패인데.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선발이 올라가지고 안 돼. 빨리 바꿔야 된다고. 반주도 6실점 하고 바꾸고, 뒤에 한현이 올라왔거든요. 한현이도 5실점 하고 바꾸고. 아 정말요. 오늘은 그냥 아무 투수 다 던져도 됩니다. 다 올라와야 되는데 뭘 그렇게 투수를 아끼다가 실점 말 거 다 하고 바꿔버리고 결국 반자가 한현이 준 게 11점인데 11점 그렇게 어떻게 이깁니까? 어저께 내가 그래 이야기했잖아요. 내일은 전망이 마지막 경기니까 뭐 선발을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정규리그 우리가 리그 할 때는 오늘은 전반기 마지막 경기니까 총출동하는 거지 뭐 선발이 올라왔는데 뭐 좀 원해가지고 바로 바꾼다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하잖아요. 오늘 경기 끝나고 나면 8일 쉽니다. 8일. 그 감독이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여전히 1이닝 1투수제는 1이닝 1투수제는 다 하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오늘은 이길 수 없는 경기니까 굳이 이런 투수도 말고 좀 떨어지는 투수도 좀 내라고. 내지도 않고 오늘 내가 5회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경기는 거의 못 이긴다고. 타자들도 좀 교체를 해도 끝까지 다 하고 결국 전준우부터 해가지고 타석 다 들이보내고 수비 때 바꿔버립니다. 이거는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경기 운영을 해가지고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와 정말 진짜 서튼 하는 거 보면 꼬라지 보면 있답니까? 정말 화딱질 납니다. 천불 납니다. 천불. 정말로 와 참 진짜 한심하고 이런 경기를 한다는 게 참 진짜 이게 뭐 전반기 마지막 경기가 아니면 뭐 선발은 더 가야죠. 당연히 선발이 뭐 1회 못 던진다고 뭐 바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한 게 오늘 경기 마지막 경기 아닙니까? 그러면 총출동을 다 해야죠. 박세웅도 말소시키지 말고 대기시켰다가 정말 오늘 위기상에 이기는 상황이 되려면 또 올려가지고 막고 이래 가야죠. 하, 참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저 서튼 감독은 참
이런 식으로 하죠. 정말로. 뭐 심재민부터 해가지고 누굽니까 이태연 일어나든 뭐 어저께도 올라왔지만 그래도 올라야죠. 참 진짜 아 저는 납득이 너무 안 갑니다. 진짜 아 하는 거 보면 왜 저렇게 할까. 정말 의문이 많이 갑니다. 솔직히 왜 저런 식으로 하지 경기 운영을. 뭐 하다 보면 저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이 아니고 자주 저렇게 하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뒤집어져. 정말로. 하, 참 진짜. 와 이거 전반기 마지막 경기까지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만드니까 돌아버리겠어. 하여튼 뭐 오늘 전반기 마지막 경기 뭐 엔시한테 3-13으로 패하면서 롯데가 이제 5할 승률도 깨졌고 5할 승률도 깨졌습니다. 5할 승률도 깨졌고 지금 33승 38패로 38승 39패로 마무리가 됐는데 아 오늘 보입시다. 듣게 되면 기아가 롯데가 이제 NC 5위로 내려왔네요. 5위로 NC한테 져가지고 5위로 내려왔는데 기아도 져가지고 뭐 6위로는 공동 이건 안 됐네. 하,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후반기 때는 어떻게 할지 어찌됐든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후반기 때 지금 렉스는 방출해가고 교체를 했는데 니코 구드롬으로 바꿨는데 스트렐리도 바꿔야 됩니다. 스트렐리도 빠른 시간에 후반기 시작하기 전에. 근데 지금 이게 스트렐리 같은 경우는 지금 발표를 빨리 해야 되거든요. 발표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후반기 시작하면서 같이 스트렐리 대체 용병 투수도 들어와야 되는데 하여튼 뭐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발표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전반기 지금 오늘 경기 전반기 마지막 경기인데 뭐 선수들 어찌됐든 전반기 경기 보자 77경기네요. 전반기 때 77경기 하느라 고생했고 올스타 휴식기 때 좀 잘 푹 쉬어가지고 좀 체력을 보충해서 후반기 다음 주 7월 21일 금요일부터 후반기 돌입해가지고 좀 롯데가 반등할 수 있게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 분석에 매일 남긴 윤학길 선수 등번호 29번 임세혁 선수 등번호 20번 꼭 연구를 한번 시켜주십시오. 매일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해줄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하여튼 뭐 윤학길 선수는 100완투는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100완투 뭐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일본에도 없을 거고 메이저리그도 몇 명 안 됩니다. 메이저리그에도 내가 알기로는 메이저리그에도 하여튼 롯데 구단님 빠른 시일 내에 윤학길 선수 연구급여 해주시고 임세혁 선수 같은 게 예우 차원에서 연구급여 해주면서 또 뭐 동상도 세워주고 예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우 좀 해주세요 제발. 하여튼 이 두 가지는 제가 해줄 때까지 경기 분석 계속 남길 거니까 롯데 구단 귀 간지러울 겁니다. 귀 뭐 한창 들릴 겁니다. 한창 안 들리게 빨리 제가 이야기 안 하게 빨리 연구결과 시켜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오늘 롯데 대 NC 창원구장 경기 전반기 마지막 경기 롯데가 NC한테 3-13으로 대패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롯데가 5할 승률에서 5할 승률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